내 이름은 디디라고 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러 게임이 가득한 게임랜드야.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퍼즐이 있고 나는 이 퍼즐을 지키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퍼즐의 힘을 이용해 이 세계를 파괴하려는 섀도우 피스의 부활을 꿈꾸는 악당들이 쳐들어왔고 그만 퍼즐의 마법이 폭발해버렸어. 나와 코니는 퍼즐을 복구시키기 위해 세계를 모험하는 중이야. 그런데 멋진 테일타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모험은 잠시 잊고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볼까? 8번 아일랜드다! 으악! 저게 뭐야? 어라? 이게 뭐지? 어? 개구리잖아? 개구리? 응, 개구리! 개구리는 꼬리 없는 짧은 몸을 가진 양서류야. 으악! 너무 무섭게 생겼는걸?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아. 특히 울챙이 시절을 보면 귀엽다고 할걸? 울챙이? 응, 개구리는 물속에 알을 낳는데 알에서 꼬리가 긴 울챙이가 나와.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앞다리가 나오고 차츰 꼬리가 짧아지면서 개구리가 되는 거지. 그럼 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꼬리가 짧아지면서 속 아가미가 퇴화하고 폐활동을 시작하면서 꼬리가 없어지고 이때부터 물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하하, 자세히 보니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 코니, 이것 봐. 뭔데? 내가 코니를 위해 저쪽에 판을 준비했어. 바로 개구리의 한 사리. 으악, 이거 꼭 해야 해? 내가 이왕 준비한 건데. 코니,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알겠어. 테일봇이 준비해준 거니까. 같이 해보자. 먼저 개구리 알로 이동. 앞으로 한 칸. 그 다음에는 앞다리라고 했나? 아니야, 코니. 알에서 꼬리가 긴 울챙이가 나와야지. 아하! 그럼 울챙이로 이동. 앞으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회전. 앞으로. 좋았어. 그 다음에는 뒷다리가 나와야 해. 뒷다리가 자란 울챙이로 이동. 잘하는 걸, 코니. 그 다음엔 앞다리까지 나온 어린 개구리로 이동하자. 좋았어. 이제 마지막이야. 다 자란 개구리로 이동. 도착했어. 둘 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헤헤, 식은 좀 먹기라고. 오잉? 이게 무슨 소리지? 코니, 배고파? 에? 나 아니야. 테일봇, 너 아니야? 무슨 소리? 나도 아니야. 설마 이 개구리인가? 개구리가 배가 고픈가 봐. 과일 남은 게 있나? 코니, 개구리는 과일을 먹지 않아. 오잉? 이렇게 맛있는 걸? 왜? 개구리는 메뚜기나 잠자리, 나비 등 주로 작은 곤충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야. 정말? 배고프면 우리도 잡아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어? 그럼 우리 개구리에게 줄 곤충들을 잡아볼까? 곤충은 무섭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먼저 잠자리를 잡아볼게. 저기까지 가려면 앞으로 세 칸, 왼쪽으로 회전, 앞으로 한 칸. 야호! 잠자리를 잡았어. 오, 코니 잘하는걸. 그럼 나는 파리를 잡아볼게. 파리를 잡았다. 잘했어. 얼른 개구리한테 줘보자. 개구리야, 자 먹어봐. 먹어봐.
가져가서 먹으려나 봐. 계속 보니까 은근히 귀여웠는데. 그러게. 개구리도 우리랑 같이 가면 좋았을걸.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개구리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어. 그치? 은근히 귀엽지? 응. 9번 아일랜드에도 개구리가 있으면 좋겠다. 얼른 가보자고.